설하고 평주를 보시면 생왕묘절자, 생과 왕, 묘절이라고 하는 것은 생왕묘절자, 생왕묘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생왕묘절이지, 오행의 생왕묘절, 비십간지 왕묘절야라. 여기 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 원서에도 그렇고 다른 책에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해석은 같이 하면 되겠죠? 생왕묘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생왕묘절이지 어떤 십간의 생왕묘절인 것은 아니다. 십간지 명칭, 십간의 명칭, 갑을병정 무위경신 임계했죠? 이 십간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위, 무엇이 되는데 대표, 따벼제 따벼, 무엇을 대표하는데 오행의 음양을 대표하는 거지. 십간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오행을 대표하는 거다. 갑목과 을목은 뭐죠? 양의 목, 음의 목인 거죠. 그런 것처럼 오행의 음양을 대표하는 것이지 식간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식간지 왕묘절야라. 그러니까 식간의 생왕묘절이 아니라 음양 오행의 생왕묘절인 것이다. 그러니까 식간도 하나의 명칭인 것이지 음양 오행을 대표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큰 의미는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보여져요. 오행이 수, 비록, 분, 나뉘어 있다. 음양으로 나뉘어 있지만, 실이 일물, 하나는, 실제로는 뭐다? 실제로는 하나의 물질이 된다. 하나의 물건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갑을은 일목야다. 비유이하라. 두 개가 있는 거죠. 예컨대 갑은 양의 목이고, 을목은 음의 목인데, 이게 실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다? 오행으로 따지면 뭐예요? 목 하나죠. 그래서 이 오행으로 따지면 목의 생황묘절을 나타내는 것이 식간 그 자체의 생황묘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알 듯, 모를 듯. 그렇죠? 암튼 해석은 그렇게 됩니다. 인신사해. 이거는 우리가 먼저 여기 볼게요. 자, 우리가 목을 나타내는 봄은 뭐죠? 인묘진이죠. 우리가 이걸 방압이라고 하죠. 방압. 방압을 예를 들면 방압, 인묘진이에요. 그 다음에 화를 나타내는 것은 사오미가 되죠. 그 다음에 금을 나타내는 것은 신유술이 되죠. 신유술. 그 다음에 수를 나타내는 것은 해자축이 되죠. 자, 그러면 앞에 이 부분 인사신의 또는 인신사의 이것은 뭐죠? 우리가 생지예요. 목의 생지는 인이고, 화의 생지는 사고, 금의 생지는 신, 수의 생지는 이런 식으로 생지를 의미하고, 자오묘유는 뭐죠? 우리가 가장 왕성하다고 그랬죠. 이건 뭐다? 왕지, 왕지. 자, 이거 진술충미는 뭐죠? 이거는 묘지, 묘지나 또는 고를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인신사에는 뭐다? 위, 오행, 장생, 임관지. 장생과 위, 임관하는 지지이다. 자요모유는 뭐다? 위, 오행, 왕지다. 오행의 왕지고, 진술충미는 위, 오행의 묘지라. 묘지가 되죠? 자, 왕, 생, 왕, 묘가 되는 거죠. 비, 아니다. 뭐가 아니냐면, 음간이, 령자는 다를 령자예요. 다르다. 다를 령자. 음간, 영, 유, 장생, 노, 왕, 묘, 야라. 그러니까 음간이 별도로 장생, 노, 왕, 묘가 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는 음간에게 있어서 양간과 달리 별도의 장생, 노, 왕, 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까닭은 뭐로 인한 것이죠? 장생, 임관, 왕, 묘, 이유, 지장, 인원. 자, 장생이라든가 임관, 제왕, 묘는 이 지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인원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관하 인원사령도 자명. 자, 아래에 인원사령도를 보아라. 그러면 자명, 스스로 명확해질 것이다. 그 말이죠. 스스로 명확해질 것이다.
자, 양간, 음간은 양간과 별도로 장생, 노광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이는 장생, 인간, 노광묘, 제왕묘가 지지 속에 인원에 의거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에 인원 사정도를 살펴보면 저절로 명확하게 될 것이다. 볼까요? 자, 이거는 너무 크긴 한데, 자, 우리가 갑목을 중심으로 볼까요? 해수를 보면, 자, 해수를 보면, 자, 해수는 갑목의 생지가 되죠. 을목은 뭐요? 사지가 되죠. 해수가. 오가 안 보이죠? 오가? 오는 반대가 됐죠? 자, 오를 보면, 갑목에게서는 사가 되고, 을목에게서는 세가 됐었죠. 앞에서 본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각 천간에, 자, 갑병 무경임, 그 다음에 을정 기신계, 요 각각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뭐, 사, 왕, 욕태, 뭐, 이런 식, 욕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12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손가락 모양으로 했을 때, 손가락 수장법 했을 때, 이렇게 썼죠? 그래서 보시면, 자, 해자축, 이쪽 손가락으로, 자, 해자축 그랬죠. 그 다음에 인이죠? 인, 묘, 진. 그래서 인, 묘, 진. 그 다음에 사, 오, 미, 신유술, 해자축. 그래서 겨울, 인, 묘, 진, 봄, 사, 오, 미, 여름, 신유술, 가을.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은 이쪽으로, 양은 어떻게 가죠? 순행이죠. 양은 순행이니까 이렇게 돌겠죠. 양은, 음은 이렇게 돌겠죠. 음은, 자, 음과 양은, 음은, 자, 양은 순행이고, 음은 여기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생화사절도, 여기에 대해서 뭐 생사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를 12운성 아시면 똑같아요. 그거랑 같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갑신절, 신금 보면은, 갑인 절이죠. 갑신절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갑사병이 있죠. 이게 이런 식으로 12운성을 외우면 이게 다 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 특별히 일이 언지 이치를 가지고서 이치로서 언지 이것을 말해보면 범 무릇범이죠. 무릇 물 물질은 또는 사물은 기, 이미, 유, 음양을 가지고 있다. 사물은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태극도설 보시면 다 이거 이해되시고, 그 다음에 양지극, 양이 극에 달하는 즉, 뭐다? 양지극 즉, 양이 극에 다다르면 음지생, 음이 생하고, 비여, 가령, 예를 들면, 자전, 여기는 자석이고, 이건 전기전자죠? 그러니까 번개전. 자석과 전기 또는 번개의 지침, 나침이죠? 그 지침은 갑단, 갑의 끝은 뭐다? 양극이고, 을단, 피리, 을의 끝은 뭐다? 반드시 음극이라는 거죠. 갑목의 끝은 양극이고, 음의 끝은 반드시 음극이어야 되는데, 이 최왕지지, 가장 왕성한 지지라는 거죠. 가장 왕성한 곳은 즉 제일 중심 가운데 있다. 갑의 기운이 자 양의 기운이 뻗쳐서 쭉 올라가다가 음의 기운 때 최고의 기운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음의 기운 이게 그 다음에 을로 되겠죠. 갑을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가장 왕성 최왕지지 즉 제일 중심 가장 왕성한 지지는 즉 중심에 있다. 즉 노광지 노광지지 씨아라. 노광의 지지가 이렇다. 노광이 곧 이것이다. 가운데 있는 게 가장 강하다. 즉, 제중심. 아까 좌우묘가 각 계절의 가운데 있는 거죠. 좌우묘가 우리가 앞에 사정방 했을 때 자, 오, 묘, 유 그랬죠. 사정방이죠. 가운데. 자, 이거 뭐냐? 사왕지라고 했죠. 사왕지면서 사왕지면서도 뭐예요? 사정방이죠. 가장 동서남북, 강중앙이면서 가장 중앙에 있다. 그러면서 가장 왕한 지역이다. 묘는 봄의 가장 왕지고, 오는
화의 왕지고, 금의 왕지는 유고, 수의 왕지는 이 자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염, 이용이론. 그러나, 이용, 용 쓰임으로써 이론, 논해본다면, 생황묘절, 생황묘절이라고 하는 것은 근, 겨우 근자죠. 겨우 근자, 근분오행, 겨우 오행으로 나뉜다. 불필분, 반드시 나뉘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음양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나눌 필요가 없다. 불필, 뭔말 필요가 없다. 나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쓰임을 가지고서 논해본다고 하면 생황묘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서 나누는 거지. 겨우 이 음양으로서 반드시 나눠야 되는 것은 아니다. 종례. 술수서 중. 자, 이 술자는 간자체죠. 중국의 간자체고 이 술자입니다. 술, 그 다음에 수, 수, 어, 서는 이 서적석자죠. 자, 술수서. 이 술자는 이 술자고요. 술수서 중에 겨우 근, 언, 오양, 장생. 오양의 장생으로서 논하면, 오양의 장생으로서 겨우 말했을 뿐이지, 이 불언, 말한 게 아니다. 오음 장생, 오음의 장생을 말한 게 아니다. 오양의 장생을 가지고 말했을 뿐, 오음의 장생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또 겨우 근자죠. 근, 언, 양인. 양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이지, 이 불언, 음인. 음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바가 없다. 양인? 우리가 양인은 아시죠? 양인? 자, 예를 들어서 갑목이 쓰면 양인이 뭐죠? 예컨대 묘가 되겠죠. 서로 다른 거죠. 한칸 모르게 겁재가 되는 게 실은 양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언 같은 경우는 오가 양인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건 음양이 다른 거죠. 겁재가 되는 거. 음양 같은 오해이면서 음양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양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음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후세. 자, 후자는 원래 디후자를 중국의 간자체가 이렇게 쓴 겁니다. 후세는 후세 사람들이 미찰, 살필 찰이죠. 아직 살피지 않았어요. 뭐를 길이 그 이치에 대해서 아직 살피지를 않았다. 그리고 이 욕, 하고자 한다는 거죠. 뭐다? 자원기설. 해서 그대로 보면 스스로자, 둥글원자, 그기자, 말씀설자. 뭐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 그 학설에 대해서 둥그러미를 하고 싶다. 둥그렇게 하고자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중국말로 찾아보면 쯔유엔 쯔쇼 해서 이게 뭐냐면 자기의 학설 말을 그럴듯하게 꾸며대다. 들러 맞추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그 이치를 아직 살펴보지를 않고 그 자기가 그 학설, 그 설에 자기가 스스로 맞춘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맞추고 지리곡해. 지리곡해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곡해한다고 그러죠. 그거를 떠나서 지리면 흩어져 있고 조리가 없죠. 조리가 없고 곡해하여 막지소종, 그 따르는 바, 종자 딸경자죠. 따르는 바를 막지, 알지를 못한 것이다. 막자는 부정이고 지는 알다니까 그 따르는 바를 알지를 못한 것이다. 또는 망각하고 혹은 혹자는 언 말했어요. 뭐라고? 오음 무인. 오음은 무인. 인이 없다고 말하거나 혹은 혹자 이진이 이리 위인. 한 칸, 이리. 한 칸을 이진 앞서 나감으로써 한 칸을 전진함으로써 한칸 전진하는 것이 뭐다? 인이라고 하는 거죠. 양인이다. 예를 들어서 갑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갑목 같은 건 뭐예요? 비견이 뭐죠? 인목이죠. 근데 한칸 나가는 거예요. 인묘진이니까 한칸 앞서 간게 묘가 되겠죠. 묘가 한칸 앞서 나간 묘가 인이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자는 이태 이리인 한칸 뒤로 간 거. 한칸 뒤로 가는 것을 인이라고 하기도 한다. 가령 을목을 갖고 예를 들면 자, 을목을 갖고 예를 들면 자, 을하고 같은 거는 뭐죠? 비견이 묘가 되겠죠. 그래서, 자, 원래는 우리가 인을 가지고, 인이라고 하거나 또는 뭐다? 한칸 앞선 거는 뭐죠? 인묘진이죠. 그래서, 여, 가령, 을은
인으로서 이 인을 삼거나 혹은 진을 가지고 인이 되거나 한다. 그러니까 을목을 예를 들면 한칸 뒤로 가거나 한칸 앞으로 간 인이나 진으로서 뭘 삼는다? 인을 삼는단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혹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 이 말이죠. 각 이의칙 각각 그 여러 사람들이 각각이 이의칙 그 자기의 뜻대로 측정하는 거죠. 추측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추측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억측이 되는 거죠. 억측. 자기 생각대로 추측을 해버리거나 이설, 다른 설이에요. 다른 설이 분기, 나누어져 쪼개져 있죠. 갈라져 있는 거죠. 다른 설이 쪼개져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미명, 밝히지를 못했어요. 길이, 그 위치를 밝히지를 못했다. 실제로는 그 위치를 밝히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읽어볼까요? 후세 사람들이 그 위치를 살피지 않고 그 설에 안주하거나 자원기설, 그 설에 안주하거나 곡해하여 막지소정, 따라야 할 바를 망각하고 알지 못하고서 혹은 오음은 인이 없다고 하거나 어떤 사람은 한칸 앞서 나가는 것을 양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한칸 뒤로 한 것을 인이 양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을은 인이나 진이 인이 되는데 이러한 억측이나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니 이러한 것은 모두 그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해석은 했는데 명확하게 지금 정확히 뭐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번역된 거를 한번 겨우 같이 읽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황묘절자, 생황묘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생황묘절이지 식간의 생황묘절인 것은 아니다. 식간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 음양을 대표하는 것이 되는데 오행이 비록 음양으로 나뉘어 있지만 실은 하나의 사물인 것이다. 갑을은 하나의 목이지 두 개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인신사회는 오행의 장생과 임간의 지지이고 자요모이는 오행의 왕지고 진술중미는 오행의 묘지가 된다. 이것은 비령, 음간이 달리 장생과 노간과 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다? 장생, 임간, 왕묘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숨어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인원의 의가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래 인원 사령도를 보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래도 잘 이해 안 되죠? 아무튼 해석만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더 깊어지면 이해가 되겠죠. 특별히 이거 이치로서 말해 보면은 무릇 이 사물은 대개 음양이 있는데 양이 닿으면 음이 생하고 예를 들면 자석이나 전기의 나침반처럼 갑의 끝은 양의 극이고 음의 끝은 필히 음의 극인데 이것이 가장 왕한 것은 극단에 있는 게 아니고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런즉 노광의 지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어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용 쓰임으로써 논해보면 생황묘제라고 하는 것은 겨우 오행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음양으로 반드시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종래 술수서적 중에 겨우 오행장생에 대해서는 말하고 오양이군요. 오양장생에 대해서는 말을 했을 뿐 오음장생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바가 없고 또는 양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불언 음인에 대해서는 논한 바가 없다. 후세 사람들은 그 이치를 살피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그 설에 만족해서 질이 곡해하거나 그래서 따르는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음은 인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칸 앞서가는 것을 인으로 삼고 또는 어떤 사람은 한칸 뒤로 가는 것을 태위일이 위인
인으로 삼았다. 가령 을목을 예를 들어보면 인이나 혹은 진으로서 양인을 삼았다. 이렇게 각각 사람마다 각각의 그 억측을 하기 때문에 그 여러 설이 나뉠 수밖에 없고 그랬는데 실은 이것은 그 위치가 명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그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알 듯 모를 듯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해석은 됐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 이제 좀 명확해지겠죠. 근데 지금은 알 듯 모를 듯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